모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. 과학자들의 모험.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.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. There you go. Good TV. Oh, it's beautiful, Mike. Really is. 그러니까 이 아폴로 11호는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 같이 갑니다. 그래서 이게 한 대는 착륙선이고요, 한 대는 궤도선이라서 같이 가다가 딱 분리가 돼서 한 대는 달 궤도를 빙빙빙 돌고 있고 한 대는 착륙을 합니다. 착륙해서 막 활동을 하고요, 다시 돌아와서 도킹을 해서 지구로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간 그 사람 중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찍어서 흔적을 남긴 사람, 닐 암스트롱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두 번째로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그 사람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버즈 올드린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. 토이 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버즈라고 하는 우주비행사 캐릭터가 있거든요. 그 버즈입니다.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토이 스토리의 캐릭터로 만든 거죠.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궤도선 선장이었어요. 이 궤도선에 탄 사람은 끝끝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돌아왔어요. 굉장히 아쉬웠겠죠. 근데 사실은 이 궤도선에 타는 선장이 세 사람 중에서 우주비행사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요. 인간성, 리더십 뭐 이런 게 제일 뛰어난 사람. 왜 그러냐면 지상에 있는 관제탑이랑 교신을 해야 되고 달에 내린 사람들과도 교신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.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지구로 돌아와야 돼요.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달에 달에 착륙을 합니다. 그때까지 6번 성공을 했거든요. 그러면 18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갔는데 그중에서 12명만 땅에 내렸죠. 제가 그 문 더스트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책이 땅에 발을 자국을 찍었던 그 우주비행사들을 인터뷰한 거였어요. 마이클 콜린스는 거기에 못 끼었죠. 근데 마이클 콜린스가 쓴 Fly to the Mo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에세이집입니다. 거기에 보시면 마이클 콜린스가 뭐 자기 임무만 다할 뿐이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쉬웠겠죠.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.